감염시키는 일종 가축 전염병 럼피스킬이 중국에서 발병했습니다. 내륙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인데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에 5만 명 정도가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고발도 잇따르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에 이어 2,000원의 저녁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앙상하게 말라 갈비사자로 불렸던 바람이가 석 달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 짝꿍과 사이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을 전하게 된 김희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를 감염시키는 일종 가축 전염병 럼피스킨이 충남과 경기에 이어 충북에서 발병했습니다. 내륙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인데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다 국내에 미리 백신을 맞은 개체가 없어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군의 한 한우 농장에 소독을 마친 방역 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중장비는 물론 매몰 작업에 쓸 컨테이너도 투입됩니다. 소 9마리를 키우는 농장 주인이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를 한 건 어제 오후.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식욕을 잃어 살펴보니 몸에서 의심 증상 중에 하나인 혹이 10여 개나 발견된 겁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양성. 충북 최초로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장에 있던 소 9마리는 감염되지 않은 개체까지 모두 즉시 매몰 처분됐습니다.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을 안 하게 되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유통망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농장이다. 럼피스킨병은 유산과 불임, 우유 생산량 저하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에겐 옮기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서산을 시작으로 서해안권인 충남과 경기에서만 발병했는데 나흘 만에 처음으로 내륙 한복판에서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모기 같은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그동안 방역당국은 선박 등에 의한 해외 유입을 원인으로 추정해왔는데 이번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음성 감염 농장과 다른 감염 농장 간 역학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있어서 배를 통해서 그 모기들이 같이 넘어와서 감염 9월 중에 넘어와서 감염될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음성에 나오니까 역학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왔는지는 그때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언제 어디에서 추가 감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 발병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선 그간 백신 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 기간인 3주 또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4주를 고비로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가적인 신고는 없는 상황이지만 흡혈곤충이 전염을 매개 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소에 대한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 충청북도는 10km 방역대 안에 있는 소 11,925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금요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수확 이후 남겨진 고추를 못난이 고추로 판매합니다. 충청북도는 일손이 없어서 버려지던 고추를 도시농부가 수확해 다진 양념과 고추장아찌, 고추부각으로 가공해 못난이 고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못난이가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도시농부에게 일자리를, 소비자에게는 값싼 국산식품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못난이 고추 가격이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에 70일 만에 5만 명 정도가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소환을 추진 중인 단체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대 단체의 경찰 고발까지 이루어지면서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시작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
오송 참사와 김 지사를 둘러싼 각종 설화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운동본부는 70일 만에 5만 명 안팎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와 지역 원로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11개 시군 대표 등 26명을 공동대표로 임명해 지금까지 준비위원회였던 운동본부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서명을 받는 수임인은 애초 70명에서 지금은 700명까지 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한 명 한 명의 서명은 제2, 제3의 김영환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며 수많은 서명인들의 의지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지키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남은 50일간 최소 8만 6천 명 이상 서명을 더 받아야 하고 서명 상당수가 무효표 판정을 받았던 기존 사례를 볼 때 훨씬 더 많은 서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주민 소환을 추진한 124건 가운데 투표 요건을 채운 경우도 11차례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같이 규모가 큰 단체들도 공식 참여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운동본부는 정치권과 주요 단체의 협조 없이도 자발적인 도민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기적같이 요건을 채울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송 참사 유족 2명이 주민 소환 수임인으로 참가했고 18만 명 분량의 서명 용지를 수임인들에게 모두 배부해 선관위에 추가 인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저희가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조직이 완비된 상태에서 향후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양을 서명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보수단체가 주민 소환 대표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주민 소환을 둘러싼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영근 청주시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평가에서 2016년부터 줄곧 5등급 중 하위인 4등급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청주의 한 공원에서 여고생 납치 미수 사건도 있었다면서 모든 공원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안심 서비스 운영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밥 한 끼 사 먹기 어려운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대학이 늘고 있죠. 더 나아가 2,000원의 저녁밥까지 등장했습니다.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이른 저녁 시간이지만 대학교 학생 식당 바깥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단돈 2,000원에 제공되는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첫날을 기념해 저녁을 공짜로 제공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든든하게 먹어서 이제 이후에 또 중간고사 잘 보려고 또 이렇게 왔거든요. 돈도 사실 이제 학생이라서 많이 부족한데 이게 좀 싸게 먹을 수 있어서 부담도 덜 되고 시험에도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덮밥 한 그릇에 국과 반찬까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알차게 구성됐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고 또 학생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녁밥 부담도 덜 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충북대가 지난달부터 단돈 1,000원에 제공하던 아침밥을 저녁밥까지 확대했습니다. 월세, 학원비 등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이지만 학교에서는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든든합니다. 아침밥을 거르게 되면 좀 많이 1교시 때 출출한 편이었는데 가격도 싸고 일찍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연간 저녁밥 지원에 필요한 예산만 1억 원. 아침밥은 정부와 지자체가 1,000원씩 보태지만 저녁 밥값은 외부 지원이 없어 대학의 재정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동문회와 외부 기관을 상대로 모금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집에 가지 말고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도 좀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좀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1,000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은 모두 144곳. 충북에서는 5곳뿐입니다. 이 중 저녁밥까지 지원을 확대한 곳은 서울대를 제외하면 충북대가 유일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앙상하게 말라 갈비사자로 불렸던 바람이가 청주 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긴 지 석 달여 만에 암컷과 한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다행히 새로 맞은 짝꿍과도 잘 어울렸다고 하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리자 방 사장으로 나온 암사자 도도.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더니 먼저 나와 있던 갈비사자 바람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치며 황급히 달아나는 바람이를 도도가 쫓아가고 서로 으르렁대지만 발톱을 드러내며 공격하진 않습니다. 호기심 많은 도도가 먼저 접근하면 소심한 성격의 바람이가 피해가며 울부짖기를 몇 차례. 하지만 이내 경계를 푼 듯 가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바람이가 이제 좀 혼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사자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제 처음에 도도가 이제 다가서니까 조금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볕도 들지 않는 비좁은 콘크리트 사육장에서 삐쩍 말라가던 바람이는 석 달 전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갈비 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 별명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살이 붙으면서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사자의 습성을 고려해 암컷과 합사를 시켰습니다. 이제 창살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마주보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촉은 못하지만 계속 뭐 쳐다보고 냄새 맡고 뭐 그렇게 계속 마주보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사람 나이로 100세 가까운 고령인데다 도도 역시 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상황이어서 번식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밤에는 각자 사육장에 있다가 낮에만 방사장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데 조만간 관람객들도 두 마리가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청주 동물원은 전시도 하지만 나이 들고 병든 동물들을 보살피는 특별한 역할도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바람이가 새짝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이곳 동물원 가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한동과 트랙터 등 농기계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